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장 개장 30여분 남겨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혹시나 주식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좀 특별히 도움이 될까 해서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일단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제1의 벤처붐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199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벤처 시스템들, 벤처붐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서 꽉 막힌 경제의 활로를 좀 찾아보겠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2022년까지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원을 조성한다. 스케일업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너무 조그만 업체들에게 힘을 줘서 크게 키우겠다. 그게 이제 소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유니콘 기업을 20개 정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비상장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을 주겠다. 또 스톡옵션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벤처 지주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서 M&A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뭐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내용만 많지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회의적인데요. 이 정책들이 정말 벤처 기업들에게, 코스닥 기업들에게 영향가가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주가가 말해주겠죠. 예. 코스닥 지수가 오늘 강하게 오른다면 이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만 사실은 어제 나온 얘기인데도 이게 장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오늘도 제2벤처붐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뛰어오른다.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지난 2018년 1월을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지난해 코스닥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대책은 어디가 있는지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예. 이 대책에 대해서 또 이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대책도 좋지만 규제나 좀 제대로 완화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기업을 위한, 그냥 뭐 사진 찍기 위한 이런 자료 말고요. 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증권거래소 폐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래소 폐지하고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이 나면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 그것도 정부에서는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폐지는 아니다. 뭐 인하는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제2의 벤처붐 확산을 기대합니다만 기대 난망입니다. 조금 답답해서 그런 얘기 아침에 좀 해봤고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